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909년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신문사가 그랜드캐년 내부에서 뭐가 있다라는 이런 뉴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그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 때문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글쎄, 그랜드캐년에 고대 문명인들의 지하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그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요, 이 신문에 의하면 죽음의 도시를 발견한 사람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후원을 받고 있던 전 해군 출신의 고고학자 제이 킨케이드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가 주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세부적이었어요. 이 킨케이드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원주민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원주민이었던 호피족의 추장과 이 고대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중 그들이 그 그랜드캐년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도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막 깎아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로만 알고 있던 이 죽음의 도시. 이 이야기에 킨케이드 박사는 귀가 솔깃해진 거죠. 사실 이건 이 호피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극비리에 보호해온 아주 신성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그 이 사실을 알게 돼서는 아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킨케이드 박사는요,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과 함께 직접 이곳을 답사하게 되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은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곳은요, 당시 세계인들이 어떤 사용한 일반적인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의 아주 특이한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더욱더 특이했던 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이곳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뻥 뚫린 게 아니고요. 그 그랜드 캐년의 어떤 그 계곡 속에 어떤 작은 통로를 수십 킬로미터 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킨케이드 박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박물관의 학자들도 입구로부터 수 킬로미터를 걸어 들어가야 이 도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안에 도시가 있다면서요. 그건 분명 누군가가 건설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작은 통로로 이 건설 자재들을 다 옮겨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들이 너무 궁금했죠. 그런데 더욱더 이상했던 건 그 안에 초대형 신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래서 인디언들이 이걸 쉽게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이 정말 이상합니다. 신전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조각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조각상의 모양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양손에 평온히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마치 불상을 연상하게 하는, 그리고 그게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식이 된 그런 조각상들이었어요. 자, 이건 참고사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사진이 아닌 실제 사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서양의 미국의 학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동양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조각상들, 그러니까 이걸 이 원주민들이 신성이 여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동양인들이 미 대륙에서 먼저 생존했다라는 거는 그들이 그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전을 건너가서 납골당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은 학자들은 이 납골당에 완전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대인들의 미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 이제 도시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미라의 흔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흔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요? 그런데 이후에 이 지역에 접근이 금지됩니다. 1909년 지방신문인 아리조나 가젯에선 분명히 그곳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신문, 어떠한 학계에도 더 이상 이 지역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요. 더욱더 이상한 건 이곳을 탐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킹케이드 박사,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다른 교수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이 그랜드 캐년에 거대한 지하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그리고 아시아인들로 보이는 그들. 그 사람들은 어느 문명권에 속했던 인류였을까요? 그리고 왜 도대체 그 고대 문명 유적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이런 미스테리한 지하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1931년 4월 2일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스밸리는요, 어쩌면 미국 서부 여행을 가셨던 분이라면 LA 쪽에서 출발을 해서 데스밸리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랜드 캐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아주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 그는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은퇴를 한 후에 오래전에 그가 이 데스밸리에다가 아주 헐값에 사들인 사막 볼모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그곳을 개간해서 뭔가 뭐 일을 좀 벌려보자 하는 생각에 데스밸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 어딘가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여기서 뭘 할래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맥을 찾고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벌이려는 도중에 인부를 동원해서 땅에다가 드릴을 가지고 막 구멍을 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 10m 정도의 지점에서 갑자기 이 드릴이 원래는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거예요. 어? 왜 이러지? 하고 그 옆을 또 뚫었더니 푹 꺼져요. 그러니까 이 밑에 공간에 뭔가 허공 같은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아, 이 그 계곡에 구멍이 있으니 여기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 어느 정도 깊이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이를 측정해 봤더니 이곳은 지하 10m를 넘어 18m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건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와서 이 구멍을 더 넓게 팠어요. 그리고 차에 밧줄과 사다리를 묶고 램프와 장비들을 가지고 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지하에는요, 천연 동굴로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거 발견하는 건 별일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사막, 망망대해 사막인 곳에 지하에 천연 동굴이 있다라는 건 사실 그들에게 조금 의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브루스는 생각을 했죠. 얼라, 이 문제의 장소는 상당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사업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동굴 곳곳에 큰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천연 동굴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누가 건설했을 수도 있는 지하 도시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실에 무척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탐색을 시작하죠. 쭉 가서 보다 보니까 그가 이제
이제 미로처럼 거기가 굉장히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방에서 키가 2.7m가 넘는 굉장한 크기의 거인 같은 어떤 미라상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이전에는 본 적이 없고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좀 이게 미국의 데스밸리 지하에서 이렇게 발견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그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거인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는 이집트 문양으로 추정되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럼 이게 뭔가 예전에 고대 도시와 연관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출구를 찾아서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안에 도대체 무엇들이 들어있는지 그가 막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수의 다양한 유골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선 이 문제의 유적지가 도대체 어떤 문명의 유적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인 모양의 그 옷에 적혀있는 글자를 고대 문명의 언어하고 막 대조를 해보고 막 혼자 하다가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를 파내서 누군가에게 팔고 관광지로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는 입구를 일단 나무판으로 막고 모래로 덮은 후에 탐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자신의 환자였던 미국 LA의 베버리힐스의 재력가 한 명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런데 그가 고대 유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브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과거에 15년 전에 이 데스밸리에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밑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내가 그때는 뭔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그런데 분명 고대 문명의 유물인 것 같다고. 그런데 이 베버리힐스의 재력가는 그 얘기를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루스는 15년 전에 그곳에서 가져온 유물들 몇 점을 그에게 보여줬죠. 이때 재력가가 그에게 사업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거 관광명소로 만들어 볼래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재력가들을 모아가지고요.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Amazing Exploration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가들을 설립하고 그들을 진짜 직접 안내해서 지하도시로 데려가고 그 유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야 투자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1947년 8월 4일 여러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우리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유적지를 사막에서 발견했다 라는 뉴스를 신문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가 제공한 유물들을 분석하던 중 이 유물이 적어도 8만 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한 고대 문명의 유물이고 이 미라의 옷들이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의 가죽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고대 문명 발표 계획과 이 관련 내용들은 뉴스에 나가지 못하도록 전문가들이 막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보도는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브루스 입장에선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돈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막아? 그래서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내가 일반인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공개하려고 했죠. 그런데 유물들을 가져오기로 한 기자회견장에 브루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건 무산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브루스의 자동차가 데스밸리의 아주 외진 지역에서 라디에이터가 터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았고 실종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차는 고장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참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쩌면 그 브루스가 투자가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그냥 튄 게 아니냐, 잠적한 게 아니냐라고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상해요. 왜냐면 돈을 아직 다 제대로 받질 않았어. 돈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 실종 사건이다 라고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브루스의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적지에 가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거 투자하겠다고 그 유적지 막 가가지고 봤잖아요. 그래서 각종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 기자들이 이들에게 가서 그 장소가 어딘지만 알려달라, 우리가 취재하겠다 했는데 그들은 브루스를 따라간 것이라서, 그리고 이게 사막이 워낙 이 방대한 곳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의 유적지 관련 이야기는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주민들의 전설 외에는 다시는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흔적이 있어요. 1947년 8월 4일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 이 브루스의 지하 도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다음 편은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